인원이 많으니까 최대한 짧게 하겠습니다. 우승한 이유는 저희가 더 간절하고 더 잘하고 더 노력하고 그냥 더 잘해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코치들, 선수들에게 너무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어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코치들, 선수들 고마워요. 그리핀이 비원딜을 쓸 수 있을 거라는 거는 이제 충분히 예상했었고, 그래서 비원딜 거의 농으로 이것저것 해놔가지고 이것저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그게 잘 대처가 잘 됐던 것 같아요. 그 부분에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최근에 챌린저스 때 BBQ 팀이 세 경기 블루 진영에서 사용했었거든요. 근데 비언들 요새 좀 메타 되면서 또 블루 진영 때랑 똑같이 했어요. BBQ가 했던 거랑 블루 진영 또 블루 인베. 그래서 선수들 코치들 다 인지해서 좀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. 또 거기서 선수들이 더 잘해준 것도 있고요. 일단 아트록스 카운터가 리브는 아니고요. 일단 사일러스도 탑으로 기용될 수 있기 때문에 두 챔피언을 둘 다 상대할 수 있을 때 좀 괜찮은 챔피언을 고르다 보니까 리븐을 하게 됐어요. 그래서 리븐을 할 때 그 아프리카하고 그리핀전 보시면은 소드 선수가 리븐하고 기인 선수가 아트록스에서 좀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. 그것보다는 좀 더 잘할 자신이 있었고, 대회 내에서도. 예, 솔킬을 한번 따이긴 했는데, 그 솔킬 한 번이 게임에 큰 지장을 갈 거라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, 급해질 필요 없이 천천히 하면은 저희 페이스대로 게임을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, 그대로 게임에 임했던 것 같아요. 빨리 전해주세요. 형이 먼저 할래? 아니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솔직히 이제 지금 남은 선수가 이상형 페이커 선수밖에 없는데 제가 작년에는 감독이 첫 해였었어요. 근데 그래서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팀 방향성을 굉장히 좀 잘못 잡았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작년에 같이 했던 선수단 전원에게 코치 포함해서 그 부분에서는 되게 좀 미안한 감정을 되게 가지고 있어요. 그러면서 좀 운영을 잘 못해서 분위기도 다운되고 그래서 좀 이제 같이 한 선수들 컨디션도 다운됐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좀 미안하게 작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번 연도는 이제 진짜 결승전으로 온 게 정말 오랜만인데 좀 분위기가 어떻게 좀 만들어지니까 페이커 선수도 좀 더 편안하게 플레이해서 좀 더 부담도 없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. 같이 지금 해준 정말 여기 있는 선수들, 코치들에게 그냥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만 하고 싶습니다. 정말 너무 고맙다는 이야기 말고는 표현이 안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항상 이렇게 우승했을 때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 제가 우려먹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SK 티어는 좀 부진이 있어도 몰락은 없다 이 말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. 오그라들었어. 미안해. 네. 오늘 일단 우승을 해서 굉장히 만족스럽기는 한데 사실 3대 0 승리였잖아요. 원래 3대 2 승리를 해야지 좀 더 이제 값지고 행복한 그런 느낌이 받기는 하는데 확실히 뭐 우승을 할 때 중요한 게 저는 행복 그 순간이 행복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좀 그 결과로 남는 것이 좀 언젠가 굉장히 큰 만족으로 남는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뭐 이번이 일곱 번째 우승이라서 뭐 사실 처음 우승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작년에 부진을 겪고 우승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지금은 좀 많이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. 네, 오늘 좀 뭐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제가 경기력이 나쁘진 않았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조차도 저는 좀 뭐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앞으로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오늘은 좀 저희 팀원들이 두루 잘해줘가지고 저희 팀이 각자 더 돋보인 것 같습니다. 솔직히 뭐 경기력이 몇 프로다 이런 거는 수치로 말씀드리는 거는 너무 상대적이라 좀 힘들 것 같고요. 그냥 시즌 초 때부터 지금 이제 결승 끝났을 때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말인데 선수들이 발전 가능성이 아직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에요. 근데 이게 시즌 처음 때부터 지금까지 하는 말인데
이 상태를 좀 유지시키면서 계속 올려주고 싶어요. 그래서 너무 그 진짜 아직 애들 더 잘 한 70% 정도라고 생각합니다. 정말 이제 MSI도 그렇고 리프트 드라이버즈도 그렇고 썸머 이후 롤드컵 좀 애들이 그냥 롤하는 기계처럼 딱딱딱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. 말 안 해도 움직이네. 그래야 한 100% 되지 않을까요? 근데 워낙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들이라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제가 이번 시즌 결승전 우승하기 전에 기자분께서 공약을 여쭤보셔가지고 제가 MSI 우승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. 그래서 일단 공약을 지켜야 될 것 같아서 이건 우승을 목표로 정말 최선을 다할 거고요. 그리고 MSI를 저희가 작년에 못 나갔었잖아요. 그래서 이번에 다시 나가게 돼가지고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최근에 좀 국제대회에서 부진하긴 했었지만 그 위상을 정말 다시 찾고 싶고요. 그 중에서 가장 지금 이를 바득바득 갈고 있는 선수는 칸 김동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. 네. 그리고 또 개개인 한 명씩 설명하면 다 너무 우승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너무 간절하거든요. 그래서 근데 이렇게 간절함이 하나로 모여서 정말 좀 그런 간절한 경기력과 좀 위상 꼭 이번에 우승해서 찾아오겠습니다. 일단 그때 그렇게 얘기하게 된 게 저는 살짝 침묵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이제 거기서 좀 얘기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시원하게 질러봤던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때 MSI 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그때 준우승 한 게 LCK 최고 커리어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번에는 꼭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